제가 제 주위의 사람들이 연애를 많이 하던 시대에는 그때 당시에 충격적인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100일이라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아이만 100일을 챙기는 줄 알았죠. 아이들 태어나면 요즘은 사실 100일도 그렇게 챙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옛날에 워낙 아이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100일을 지나는 게큰 기쁨이었고 돌이 되는 게큰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이기 때문에 영아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일은 아이를 위한 거였는데 우리 세대 때 아마 100일이라는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사귀면서 100일을 지났다. 아니 우리가 100일을 지났어. 우리의 사랑이 100일을 넘었어라고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뭐 초콜릿 주고 꽃 주고 뭐 그런 아마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은 투투데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투투데이가 뭔지 아세요? 네. 대답을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22일이나 사귀었다라는 겁니다. 3주가 지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귄 지 3주가 지났다는 건 그만큼 대단한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이제 투투데이를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선 건방진 녀석들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예배 나오겠습니다. 새벽 열심히 깨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3주 이상을 여러분 연속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3주 이상 하나님과의 투투데이를 축하하고 기뻐할 만한 그러한 모습 우리 하나님께 보여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짐하는 것마다 사실은 일주일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아니 3일 넘기기가 힘들고 하루도 사실은 넘기기가 힘듭니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하루 넘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이틀 넘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기독교의 중심 교리라는 게 여러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Doctrine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것을 풀어낸 것이에요. 좀더 쉽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원리인 성령님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인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요 자세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즐겨 하시는 자세입니다. 원하시면 요걸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선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현대사회는 뭔가 증명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면은 우린 스스로 무슨 생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그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는 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서 나는 왜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증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가 갖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능력이기도 합니다. 증명을 대줘야 되고 증거를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안에 중요한 원리들에 있어서는 증명보다 선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북전쟁 때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프로클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선포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모여서 노예가 어떠한 제도인지 회의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결과로서 노예 해방의
의견을 같이 해서 함께 그것을 공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링컨이 노예 해방이 진리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남부 사람이 반대하고 북쪽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은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도 물론 설교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증명을 뭐 증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오늘부터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사실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요, 푸뉴마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푸뉴마? 푸뉴마는 바람, 숨결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 푸뉴마냐?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푸뉴마라고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로 뜨거움, 열정, 방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떠올리는데 여러분 사실은 성령님의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가장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돕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십니다. 들어보셨죠?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쉽게는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카운셀러,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가서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카운셀러라는 겁니다. 더 쉽게는 우리들의 수준에 딱 맞게 얘기하자면 헬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 바로 성령의 사역, 돕는 사역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또 다른 별명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부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듯이 하나님이듯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움직여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다른 걸 준비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도 새벽기도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깊고 또 은혜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저도 받은 은혜가 커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또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병에 대해서 좀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단기 선교에 좀 더 마음을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단순히 오늘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또 무슨 색 있어요? 보라코 저렇게 저런 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보내는 우리들도 분명히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정하게 된 겁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바울이 로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령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섬세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바울을 돕는다는 겁니다. 바울을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18장 우리 초반부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초반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까지 도망을 온 사람입니다. 피난을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합니다. 제가 우리 단기선교 팀한테는 미리 이미 얘기했지만 바울의 직업이 장막을 짓는 아주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가죽을 갖고 장막을 짓는 텐트를 치는 그런 아주 힘든 일을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돕는 굉장히 훌륭한 조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인물들로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가장 훌륭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즉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을 말하신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바울을 돕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손도 내놓는 사람 없는데 바울은 목을 내놓은 이런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돕고 싶어서 도왔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일할 때 내가 그냥 돕고 싶어서 돕는 것입니까? 저는 항상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도우라고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도우라고 보내준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도움, 돕는 사람들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도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18장에는 계속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선물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계속하다가 여기서 물질을 많이 넉넉하게 갖다 줘서 그 일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돕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돕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그게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 일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오케스트라, 콰이어, 부서, 수많은 곳, 여기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위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사실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기 선교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돕는 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21절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떠납니다. 떠나면서 떠날 때 바울이 너무 좋으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간청합니다. 제발 더 있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바울님, 바울님, 어떻게 불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발 조금 더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바울이 과감하게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에베소를 떠남으로써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나오죠. 세 번의 전도 여행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왜 2차 여행이 선교 여행에서 왜 여기서 끝나는 거겠습니까? 누가는요 왜 이렇게 적고 있느냐, 선교 여행이 바울이 가고 싶어서 떠나고 싶어서 그가 맘대로 장소를 선택하고 그가 맘대로 시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교가 내가 가고 싶어서, 아 내가 휴가 내서, 내가 학교를 어느 정도 일찍 끝내서, 내가 돈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일을 했지만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장소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자리라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해야 하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바울을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내 돈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기술로 바울을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들의 관계는 충분히 섭섭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내가 도와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한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너무 잘 도와주세요. 남을 너무 잘 도와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남을 잘 도와주세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밉상인 사람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는 밉상과 안 밉상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밉상도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을 배반한 사람,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안 해서 그러셨지 정말로 배반하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웃긴데요. 그 정말 내막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목사님은 도와주세요.
속에 저는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앉아 있는 목사님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식이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그렇길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명성교회는 돕는 교회로 그래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성교회가 어떠한 일을 할 때는요 세상에서 가만히 놔둡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서 돕는 교회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원해서 그렇게 막 늘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돕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돕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돕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나눔 마켓을 통해서 여러 곳에 놀이터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지언정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얼마 모았다? 제가 그때 뭐 프레젠테이션 보여드린 거 여러분 그거 자랑하려고 보여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막 남들 앞에 아 우리 명성교회 대학분 이렇게 의식 있는 대학부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다 무의식 중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식도 없고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고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돕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게 기쁜 거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 자랑과 내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기 선교 그래서 여러분 업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력서에 한 줄 더 넣는 그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부에도 가끔 보면요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 때문에 그리고 감정 때문에 대학부를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고기수들이 가끔씩, 하긴 중기수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중기수라는 말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대학부 안에서 나의 업적과 내가 이루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인맥들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3차, 4차 선교여행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루는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 잘 믿는 사람들, 멋진 교회,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다 놓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 떠나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매달려 있으면 절대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행은 바울이 에베소에만 계속 있었으면 3차 전도여행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단기 선교를 4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뭐 확 다가오는 게 없어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계속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야 합니다. 내가 만든 큰 업적을 바라보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대학부 안에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도 없을 텐데 제가 있었을 때는 개인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선배들이 후배들 데리고 개인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가르치고 그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배우는 게 많아요. 좋은 선배가 혼자 붙잡고 성경이 이런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가르쳐주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키운 후배가 되는 거고요, 나를 키워준 선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한 의식 속에서 좋은 대학부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선배로서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로서 선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를 키워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길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중에 물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잡초를 뽑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햇볕을 가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벌레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를 성장시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돕는 게 아니라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파트너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도울 때는요 파트너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 아볼로 이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자로 조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제가 느끼기에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면은 바울에 대한 경쟁심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결렬하는 겁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실라, 디모데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바울과 경쟁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경쟁하면 경쟁심의 관계가 되면 여러분 경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경쟁심으로 가득하면 돕는 손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나보다 더 잘 될까봐 못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좋은 예화를 갖고 있으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절대로 안 가르쳐줍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만 가르쳐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좋은 예화를 저희 아는 다른 목사님이 먼저 터트리면 예화는요 먼저 터트린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거 아니겠어요?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특별히 김할 목사님한테는 절대로 안 얘기해 줍니다. 나보다 잘 될까봐. 안 그래도 잘하는데 나보다 더 잘할까봐 절대로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저같이 되지 마시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야 합니다. 이 사람 나보다 잘하면 어떡하지? 교회 안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약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비법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래서 우리는 꼭 정해진 장소에 가야만 그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 가야만 그 비빔밥과 그 짜장면과 왜 다 못 정하는 거예요. 떡볶이를 왜 그 비법을 왜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우린 다 파트너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파트너예요. 파트너는요 의식이 높아야 합니다. 법률 회사나 아주 이렇게 큰 펌에 가면은 파트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혹시 존 그리샘의 소설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존 그리샘의 소설이 있는데요 파트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파트너는 뭐냐면 로펌에 굉장히 높은 최고로 높은 사람들은 파트너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파트너가 되어서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서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은 주종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 혹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파트너로서 그 로펌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파트너들이 많은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잘 되기 위해서 함께 끌고 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들이 잘 될까봐 경쟁하고 회방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있는, 바울이 속한 곳의 공동체의 특징은 그것이었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는 함께 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이거 심었으면 다른 사람이 물을 주고 그 열매를 결국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밭일이 고단하죠. 농사가 고단합니다. 나가서 작물을 봐야 하고 비료를 줘야 하고 해충을 잡아야 하고 열매는 잘 맺히는지 항상 봐야 하고 나 혼자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볼로는 그 뿌린 씨앗에 물을 주는 귀한 사역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볼로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아볼로를 도와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아볼로가 조금은 아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25절 말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례를 몰랐던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친 겁니다.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볼로가 괜히 물 주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아볼로가 갑자기 고린도 교회의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키워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얼마나 이게 흥미롭게 되냐면 고린도에서 처음 시작 자체가 고린도 교회 분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 성경 공부하셨잖아요. 고린도 교회 분열로 시작하는데 그때 나오는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볼로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예수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귀한 동역자들 때문에, 돕는 손길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길, 이 돕는 손길이 죽이는 손길이 아니라 살리는 손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돕는 손길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바로 오기 전에 이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뭐냐면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 훨씬 더 면역력이 약하다는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왕절개는 사실은 아이에겐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도가 굉장히 좁은데, 산도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그 통로를. 산도가 굉장히 좁아서 우리 아이도 태어났을 때 머리가 막 이랬어요. 정말로요. 막 이게 막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처음에 받으면서 에에 이랬거든요, 제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구겨져 있는데 그 산도를 통하면서 막 어깨도 탈골하는 애들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왕절개로 이렇게 쏙 빼면요, 아이한테 굉장히 편합니다. 산모에겐 굉장히 어렵고요. 산모는 오랜 시간 동안 이걸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한테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산도를 통과하면서 많은 세균을 접하고 그래야만 면역 체계가 균형 있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 여러분 중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사람 있을 겁니다. 시색으로 알레르기, 비염, 천식, 소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자연분만보다 30%가량 높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도와준 거죠. 아이한테는 편한 겁니다. 그러나 그 편함과 그 도움이 아이한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돕는 손길이, 나를 편하게 하는 손길이, 그 손길이 나를 살리는 손길인지 나를 죽이는 손길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것 다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울 때 남들을 어떻게 도와주냐, 남들 쉽게 해주고 남들 편하게 해주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살리는, 돕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건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많은 걸 하지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살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제가 여름학교를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첫 번째 할 때 들었던 수업이 뭐였냐면 소시알러지였어요. 사회학. 그때 제가 배웠던, 아주 지금도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인데도 아직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중미에 가면은 뭐 이렇게 거북이 잡아먹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제 시스템을 바꿔주기 위해서 옷을 갖다 주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돈을 갖다 주고 그리고 많은 뭐 시설들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못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들을 살려주는 것 같고 더 편하게 해주는 것 같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문화가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G20에서 뭐 G8되고 G2되고 아니 G1이 돼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5만 불씩 번다고 좋은 나라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다 서울대 가면 좋은 나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과 이디오피아와 인도네시아 살리는 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야 합니다. 돕는 손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 임하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 길 잃은 날 위에, 길 잃은 날 위에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두려움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돕는 손길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시고 나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되 하나님 악한 곳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제 돕는 손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나를 통해 주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단기 선교로 떠나갈 때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주의 역사가 그곳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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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길 쌓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고 아버지의 영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뜨거운 영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앞에 상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평생에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특별히 더욱 주의 도움을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죽음의 고통에서 살려주시고 밑바닥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마침내는 높은 곳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돕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떠나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단기 선교 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잘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